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하면서도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한 사람이 들판에서 들소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결사적으로 도망치다가 앞에 놓인 커다란 빈 우물을 발견하고 응급결에 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침 우물 중간에 나무가 나와 있어서 그 위에 걸터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아래는 독사들이 울거리고 있었고 어디에선가 나온 덜지는 나무뿌리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는 나무 끝에 벌들이 쳐놓은 꿀을 손가락으로 찍어먹고 있었습니다. 위를 보아도 절망이요 밑을 보아도 절망인 상황에서 잠시 꿀을 먹으며 희시낙낙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절망 중에 찰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은 모두 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또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았지만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나그네는 객지에서 일어나는 일에 얼매이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여러 가지 일들이 그를 슬프게 하거나 기쁘게 할지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객지 생활은 다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 세상 풍습을 쫓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뒤부터는 구원받은 의인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내하는 삶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5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바 본향이란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가리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고향을 그리워하여 돌아갈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참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기까지 때로 광야나 가시밭과 같은 고난의 길을 지나가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인내와 감사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참을린 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이 잘 때 안 자고 먹을 때 먹지 않고 놀 때 안 놀고 밤을 지새워가며 책과 씨름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가가 사업을 번창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나는 노력과 함께 불굴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구동성으로 인내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인내가 부족해서 쓰라린 경험을 해야 했음을 고백합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었을 것을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인내하는 삶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일전에 한 성도님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지 9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만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부흥 강사가 설교 중에 나는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 23년간 기도했고
그 결과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다시 줄기차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10년 만에 응답을 받아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 인내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믿음의 중심에 놓는다면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의 본향, 즉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설아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난 육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개 고향을 떠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 고향으로 돌아가 살고 싶어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인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잠깐 오면 모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곳에 미래를 두는 자들은 이 세상이 명망할 때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고향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 고향을 찾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의 본향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굳세게 잡고 나그네 길이 끝날 때 모두 다 고향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